안녕하세요. 용인특례시 아나운서 박수현입니다. 용인시의 자랑, 용인시 마스코트 조아용. 이 조아용 굿즈가 다채롭게 출시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조아용 굿즈, 어디서 만들어지고 또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용인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캐릭터 조아용. 용인특례시의 지명 용과 SNS에서 호감을 표시하는 좋아요를 합쳐 탄생했는데요. 용의 특징인 뿔과 수염, 날카로운 이빨을 귀엽게 표현해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는 용인시 대표 캐릭터입니다. 지금의 좋아용이 한 번에 딱 만들어지진 않았는데요. 지난 2016년 최초의 좋아용 캐릭터가 탄생한 이후 한 차례 재단장에 걸쳐 지금의 좋아용이 완성됐답니다. 최초의 좋아용 모습인데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것 같죠? 조아용은 2016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소셜미디어용 캐릭터로 당시에는 좀 더 사실적인 용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SNS 트렌드 변화에 따라 캐릭터를 좀 더 심플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리뉴얼해보자는 생각이 모여서 19년도에 지금의 조아용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리뉴얼과 동시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포하여 새롭게 변한 조아용을 시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조아용 캐릭터는 인기에 힘입어 2021년 제4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또한 2022년 카카오톡 이모티콘 25만 개가 무려 19분 만에 완판되면서 이 조아용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용 캐릭터로 탄생했던 조아용은 시민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21년 12월에 용인시 공식 캐릭터로 지정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용인시의 상징물이 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조아용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작년 22년 6월 공공누리의 조아용 이미지 50종을 적용하면서 상업적 이용과 변형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조아용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저작물로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는 현재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니 다양하고 귀여운 조아용을 보시려면 용인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기 만점인 조아용이 그려진 다양한 굿즈들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기흥 역사에 자리 잡은 조아용 스토어. 이곳에서는 조아용이 그려진 제품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아용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전체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노트, 볼펜, 애자울더 등은 꾸준히 인기가 있고 키링, 키링 인형, 쿠션 등은 귀여움을 더해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판매 금액이 3억 원을 달성하며 조아용 굿즈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굿즈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지역자활센터. 이곳에서 다양한 조아용의 아이템들이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땀 한땀 직원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사실. 조아용인 사업단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굿즈를 제작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 굿즈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 쪽에 물건을 맡겨서 굿즈 제작을 진행합니다. 특히 2023년에는 고향사랑 답례품으로도 조아용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기부도 하고 조아용 제품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네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한 금만큼 세액을 공제도 받고 포인트로 답례품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용인시에 답례품으로 조아용 굿즈가 선정이 되었어요. 평소에 기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런 분들이 용인시에 기부도 하시고 그리고 조아용 굿즈를 답례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라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조아용 굿즈를 직접 생산하면서 판매 수익금이 전액 지역 자활사업에 쓰이고 있는데요. 용인시 마스코트도 알리고 자활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조아용이 용인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날까지
용인특례 씨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좋아요 많이 좋아해 주세요.